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아나운서 길은영입니다. 네, 주식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식술술에서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전략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매일 저녁 9시에 이데일리 TV에서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양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로 드디어 빨간불을 켰는데요. 코스피 업종별로는 금융업과 운수장비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삼성전자와 기아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증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기대치보다 둔화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또 주요 금융주들이 엇갈린 실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었죠. 오늘은 또 어떤 전략 잡아야 할지 이분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서른지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 서른지라고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축구가 하죠. 네, 오늘 축구는 꼭 보셔야 되니까 TV로는 축구를 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는 우리 이데일리 TV를 켜놓고 보시면은 뭐 일거양득이잖아요. 뭐 응원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이제 1월 중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수뿐만 아니라 뭐 거래량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주식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은 충분히 잘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무려 상한가가 7, 8개 정도가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의 힘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강하게 또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선점하실 수 있도록 좋은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장 양지수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 오늘 시장은 이제 미증시 이벤트 좀 소화를 하면서 미증시가 좀 혼조세의 움직임을 보여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대체적인 좀 약세 흐름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좀 혼조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이제 지수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저 부분을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전일부터 해서 지지 라인을 잡아주는 이평선을 만난 상태예요. 우선 작년 말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줬고 이제 연초부터 해서 강한 상승세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오는 상태에서 일단은 숨 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지점까지는 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 움직임만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지수 움직임에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상승하고 강하게 올라갈 애들은 충분히 시세를 분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 움직임 자체에는 크게 미련을 두실 필요는 없고요. 자, 코스피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면은 21년 너무 기분 좋았죠. 그때 막 한참 증시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가 조정 장세가 좀 장기화되는 모습인데 자,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은 저쪽은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21년도 활발하게 이제 정점을 찍고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느냐. 거래량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거래대금 역시도 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에 강한 그런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21년도 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목이 오르던 그때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21년도, 20년도에는 아무거나 사도 올랐거든요. 지금은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니까 그 시장에 맞게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방어력이 좀 좋았죠. 아무래도 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쪽에, 워낙 좀 강세 흐름과 함께 좀 지지라인도 잘 잡아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좋았고, 그리고 방어력도 좋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평선 지지,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은 선 하나를 만났죠.
지지 하나를 만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또 반등세를 좀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움직임에 크게 연연해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오르고 그 업종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잘 오르는지 자 업종에서 왜 종목이 또 중요하느냐 마찬가지예요. 자 코스닥 역시도 21년도부터 해서 거래량 정점 찍고 거래량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모든 종목들이 잘 오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오르는 애들만 강하게 오르고 나머지 뭐 2순위 정도까지는 같이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뭐 3순위, 4순위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워낙 많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정말 소외받는 애들은 철저히 소외를 받고 오르는 애들만 계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선정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자 이번에 준비한 선물은 제가 이걸 만들어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토끼 모양으로 토끼니까 그래서 2024년도 1월 달에 상승하는 업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를 좀 드리려고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데 자 여러분들이 23년도 1월 데이터를 토대로 포착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뭔가라고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024년도 1월이 23년도 1월과 굉장히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24년도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다음 장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뭐 혼조세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다소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감 때문에 23년도의 그 색깔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3년도 1월 달 뭐가 움직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겠죠? 저는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24년도 1월 달 어떤 업종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지 이 방향성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톡방 들어오셔서 오늘 준비한 선물도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청룡의 해 아닌가요? 청룡의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그림을 바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예쁘다 하고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청룡의 해로 바꿔가지고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고 와야겠네요. 톡방 들어오면 상승 업종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상승 업종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용과 같이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로 같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줄 평은 이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라고 이제 한 줄 평을 하고 싶어요. 확실히 23년도 1월과 굉장히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 네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여러분들 뭐 새로운 것을 뭐 이렇게 발굴하는 거 또 중요하죠. 하지만 복습을 토대로 24년도 아직 1월까지는 우리 23년도 1월달 시장과 흡사하게 대응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제가 공유해드린 내용들을 보시면은 맞구나. 23년도 1월과 정말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었구나라고 진짜 뼈에 와닿게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요거 한번 가져가 보셔가지고 지금 시장과 비교해 보시면은 충분히 대응하시는데도 강한 믿음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대응 전략도 그 작년과 비슷하게 짜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모든 시장은 단 네. 하루도 똑같이 움직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확실히 방향성은 비슷하더라도 대응 전략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이 23년도에 같은 업종이더라도 이 종목 네. 대비해서 이번에는 이 종목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좀 더 재료가 있는 네. 종목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네. 상이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필요하겠죠? 제가 필요하실 겁니다. 대표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 그렇죠. 도와드려야죠. 이 정도는. 노란톡방에서.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올해는 수익률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방송 때 언급하셨던 파워로직스가 12%, 또 한결과 컴퓨터가 37% 정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수익률 자랑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워로직스는 제가 여러분들께도
그 당시에 시장 역시도 좀 지루했어요. 또 지수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수 전체적으로는 움직임이 많이 둔화가 됐었는데 그럴 때 좀 단비 같은 종목으로 내가 사자마자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것만큼 짜릿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 있는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좀 안내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었었고요. 자, 파워로직스는 제가 이제 월요일 방송 끝나고 이제 내일 오전 당장 화요일 날 오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초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목표가도 정확하게 같이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한 9시 반 전에 끝났기 때문에 고가 기준으로 약 12% 정도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저는 안전하게 10%권에서 매도하시라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빠르게 수익이 나서 여러분들 역시도 굉장히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니까 좀 되게 순식간에 지나간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당시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앵커님 보시면은 네. 저 검은 색깔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네. 이때가 장 초반이었어요. 장 초반에 매수를 했고 아직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네네. 저때 살짝 저 동그라미 이후로 눌린 거 보이시나요? 하락세가 네. 좀 보였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앵커님이 만약에 네. 제가 파워로직스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아직 목표가까지 오지 않았는데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럼 고민될 것 같죠. 너무 고민될 것 네. 같죠. 그리고 보통은 또 이제 갑자기 올라갔다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 공포 심리 때문에 네네네.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네. 근데 저를 믿고 저는 정리라는 멘트를 드리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10%에서 매도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친 데 부분 보시면은 저때가 10% 수익권 도달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당연히 변수가 생기면은 여러분들께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장 초반에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파워로직스 과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작년도에도 강하게 올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에 대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목표를 크게 잡기 도 부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재료가 있고 뭐 힘이 있다 한들 앞서서 어떠한 차트 흐름을 그리면서 얘가 지금까지 왔는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려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저는 직업이 이거고 여러분들도 다른 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이런 작업들은 제가 또 다 알아서 걸러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그런 좋은 종목들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이제 특징 종목으로 리뷰를 해드렸었던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 이제 제가 TV 생방송 때도 종목명과 함께 단기적인 매수 대응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우선 고가 기준으로는 약 38% 거의 40% 가까이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네모 박스 친 구간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2거래일이에요. 2거래일 동안에 약 40%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슈도 좋았고 거래량 풍부하고 힘도 좋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이슈가 장기화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수급 쏠림이 워낙 좀 심하게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 매수를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장기 차트로 들고 와봤어요. 장기 차트 보시면은 자,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친 첫 번째 구간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대략 27,500원 선의 저항을 계속 받아줬어요. 그러고 지금 2024년도에 다시 그 가격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만날 수 있는 이 매도권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매도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이거 딱 여러분들 힌트 얻고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 이제 좀 스텝이 꼬여버리면은 물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대응 전략으로 시작을 할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잡으시고 뭐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하는 거 제가 계속 단기 급
급등주 매도하는 방법 톡방에서 여러분들 공유해 드렸어요. 너무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매도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수익 실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진짜 내 수익인 거예요. 아무리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이 났었다 한들 이걸 진짜 내 수익화를 시켜야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적인 것도 여러분들 같이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2024년도 수익도 안정적으로 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토끼는 아니지만 토끼가 귀여우니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1월달 상승한 업종 이것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눈치 채셨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2023년도 1월과 굉장히 흡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힘이 좋았던 업종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은 아, 2024년도 1월 업종 얼마 이제 반 정도 남았죠. 아, 나머지는 이 업종들이 주도해서 올라가겠구나 하고 힌트를 얻어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측도 중요하지만 아직 시장의 컬러가 변하지가 않았어요. 23년도의 연장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복기해서 확실하게 어떤 대응 전략이 우리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고 빠르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을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나가시면은 1월달 뭐 이제 한 15일 정도 남았죠. 15일 남은 그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지난 종목 리뷰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선물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특징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장 특징 종목은 제가 6G를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제 5G, 5G 하다가 이제는 6G까지 왔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너무 신기했는데 네. 벌써 6G입니다. 와. 자, 우선 우리가 이벤트를 볼 부분은 일단 삼성에서 이 뉴 삼성 이제 신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6G와 관련된 분야의 대규모 인수합병 가능성도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궤도 위성과 인터넷에 이어 이 휴대전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면서 이 6G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5G 요금제를 쓰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벌써 내가 6G를 고민을 해야 되나? 아직은 약간 좀 괴리감이 느껴지실 텐데요. 항상 주식시장은 뭐든지 다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단순히 우리가 핸드폰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계속 뭐 AI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 높은 사양의 그런 기술력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신력 역시도 그에 뒷받침이 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G를 이제는 보셔야 될 때이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은 에이스테크를 볼 수 있어요. 자, 에이스테크는 동그라미가 정말 많아요. 동그랑땡 같지 않아요? 네, 동그라미 정말 많은데 이게 다 거래량이 분출됐을 때예요. 심지어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 부근에 있거든요.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잘 올라갈 거예요. 자, 우선 에이스테크 1월 11일 그때 급등세가 한번 나오고 쉬어가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어요. 근데 오늘자에서는 급격하게 오르진 않았죠.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충분히 점진적으로 올라주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소 좀 완만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스테크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좋은 이유도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뤄드릴 수는 없고 이 기술적 패턴이 왜 매수세가 강하게 동반되는지 이거는 톡방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충분히 조금씩 줍줍해 나가시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노와이러스리스 이 종목도 자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은 여러분들 골든크로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크로스가 났을 때 보다 더 안정적인 이제 지지라인을 형성해 준다라고 해서 이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역시도 기술적으로도 탄탄하고 수급 역시도 좋고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고 자 그다음에 컨택이란 종목도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자 1월달 초반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이제 위쪽에 좀 꼬리도 달고 아래쪽 꼬리도 달면서 다소 좀 박스권의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컨택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상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마 매수하셔서 작년에 매수하셨으면 일단은 수익이실 거예요. 근데 수익인데 신나는 짜릿한 그런 수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올라가다가 살짝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정리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 6G 관련해서 컨택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관심을 두실 필요는 있는데 제가 사실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상장한 지 3년 이내의 종목은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컨택이 지금 시장의 이슈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제가 시켜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은 혼자 대응하시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특히 신규 상장 종목들은 저와 같이 다뤄주시면은 보다 더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테니까 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앞서 봤던 종목들도 좋지만 우리 1월 달에 남은 1월 달 과연 어떤 종목이 강하게 올라갈지 제가 23년도와 시장이 연장선이라고 했어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1월달 기반으로 어떤 업종이 강했고 그 업종의 이슈가 뭐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가지치기는 제가 싹 해드린 다음에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물 가져가시면 남은 1월도 좋은 수익 실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셋 다 중단기 매수 의견이신 거죠? 네,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통신주는 짧게 치고 빠질 수는 있는데 네. 길게 들고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강한 수익을 줄 수 있어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러리스, 컨택 중단기 매수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선물 종목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선물 종목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과 같아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5G 어서 가고 6G 어서 오고 라고 해서 6G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통신주가 지금 시장에서도 좀 잘 올라갈 수 있는 배경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업종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일까요? 아 그런 종목으로 일단은 들고 왔죠. 단기적으로도 가는데 네. 더 들고 가면 수익이 더 커진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포착해야 할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이거를 진짜 톡방에서 방법을 굉장히 이제 공유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게 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절실함이 여러분들 없으신가 봐. 간절함이. 네, 간절함이 없으신가 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또 단기 포착하는 방법, 그 급등주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단기 급등주 어떤 식으로 포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과 함께 같이 내용 공유도 같이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물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시작에서 좀 특징을 보이면서 강하게 시세 분출을 했었던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내일도 모레도 올라갈 수 있는지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그룹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인데요. 자, 이번에 EU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한 그 임박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사실상 EU 측에서는 이번 합병을 승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둘이 손을 잡고 싶다고 해서 바로 손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번에 EU에서 승인 처리가 나오면은 그다음은 이제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지 합병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여러분들 이벤트는 이제 서로 인수 합병을 할 것이다라는 이벤트 자체는 꽤 나온 지가 됐지만 시장에서는 다소 좀 지루함이 없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인수합병에 대한 이벤트 자체가 너무 길어요.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이제 곧 되겠구나 하더라도 이쪽에서 뭐 미국에서든 일본에서든 시간적으로 좀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여유롭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여러분들 긴박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물려버리고 손절만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인수합병권을 토대로 좀 수익을 제대로 내보겠다. 당연히 호재예요. 당연히 호재인데 제대로 된 타이밍에 제대로 된 매수가에서 들어가셔야지 정말 수익을 잘 내실 수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도 같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아시아나 항공 보겠어요. 자, 제가 오늘은 대한항공을 가져오진 않았어요.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같이 보면은, 자, 결국에는 대한항공이 더 커요. 크기 때문에 인수기업이고 피인수기업이 돼요. 보통 이런 인수합병은 피인수기업이 누군가가 몸값을 높게 책정해서 사주는 거기 때문에 피인수기업이 수혜를 봅니다. 호재는 이쪽으로 가요. 대한항공 주가는 생각보다 잘 안 움직이고 근데 당연히 이게 인수합병이 쫙 마무리가 되면은 대한항공의 주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아나 그룹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자, 요 파란 색깔 선은 이평선 중에서도 240일 이평선이에요. 이거는 즉 1년 동안의 종가 평균입니다. 돌파했죠. 당연히 지금 시세 분출 역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거래량도 동반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아이고. 요거 먼저 설명을 더 드리면은 자, 여기에서 삼각 수렴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같았죠. 대략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대한 저항과 함께 삼각 수렴인데 여기 직각이 있는 직각 삼각 수렴이에요. 자, 삼각 수렴은 힘이 응축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렇게 주가가 점점 진폭을 줄여가면서 힘을 꽉 모아놔요. 그 다음에 위든 아래든 돌파가 됐을 때 시세 분출이 그쪽 방향으로 강하게 일어나는 패턴을 말하거든요. 정말 상승하는 종목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나항공 기술적으로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직각 삼각 수렴뿐만 아니라 삼각형 또 뭐 있죠? 정삼각도 있어요. 이 삼각수렴, 제가 시세분출이라고 쓸게요. 정말 이 삼각수렴을 벗어났을 때 강한 시세분출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자 수익 패턴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삼각수렴은 정말 중요한 패턴 중 하나였고요. 이 삼각수렴을 완전 정복하실 수 있게 제가 싹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시아나 항공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 더 잘 남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삼각수렴 패턴 정말 이 시세분출을 강하게 낼 수 있는
상승 패턴 중에 대표적인 그런 패턴이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를 해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식 패턴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머리도 아프고 잘 안 들어와 했을 때 딱 요 패턴 두 개만 머릿속에 집어 넣어두고 계시면은 그 패턴 보이시면 매수하시면 돼요. 정말 쉬워요. 머릿속에 정말 쉽게 넣어두실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같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가격대 만 원이죠. 만 원에 대한 방어력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강하게 아직 시세 분출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인수합병까지 자, 지금 뭐 EU에서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이제 일본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기다려야 돼요. 얘네가 진짜 인수합병 해줄지 말지. 너무 장기전이기 때문에 자, 위쪽에 이평선들 이평선이 많다라는 거는 저항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내일 사서 바로바로 올라가나 뭐 일주일 내내 올라간다 이런 시세 흐름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될지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시아나 IDT입니다.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자, 패턴이 조금 다르죠. 같은 아시아나 그룹주인데 시세 한번 주고 조정. 시세 한번 주고 조정. 그러면은 시세 한번 줬으니 조정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그룹주 내에서도 대응 방법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매수만 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디테일만 신경 쓰면은 정말 이 기간 대비 수익률이 확 달라지거든요. 요거 차이 여러분들 반드시 느껴보셨으면 하니까 제가 톡방에서 챙겨드리는 그런 정보들 정말 꿀팁이에요. 이런 거 딱 챙겨가셔야지 옆에서, 옆집에서 매수하는 사람, 앞집에서 매수하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강하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도 시세 흐름을 한번 강하게 주고 나서 이렇게 조정 쭉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슈 발생했어 올라갈 거야 이후에서 조건부 승인해준대 라고 해서 매수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죠. 게다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점이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여기 갭을 발생시켰죠. 갭상이었어요. 갭상승. 갭상승은 장 개장 전부터 사람들이 막 매수를 해가지고 결국 시가가 여기 위에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이때 발생한 이 갭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전부터 모두 다 사고 싶었으면은 갭 다 좋았던 거 아니야? 갭 상승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서 갭의 의미는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갭 상승 오늘도 요거 제가 좀 언급은 했으면 확실하게 알려는 드려야겠죠. 그래서 톡방 들어오시면은 요 갭의 의미, 지금 이 아시아나 IDT 갭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에 비해 시간이 좀 부족해서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챙겨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어부산. 역시도 아시아나 그룹주의죠. 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사이면서 작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40일 이평선, 그러니까 1년 종가를 드디어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 역시도 바닥 부근에서 나타나 줬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역시도 좋은 시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아시아나 그룹주라는 성격 때문에 조금 뭐 티웨이나 제주나 사실 요거는 제가 다 종목 선물로 드려가지고 빠르게 수익 실현까지 해드렸었던 그런 선물 종목들이었는데 에어부산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거예요. 아시아나 그룹주이고 인수합병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소 좀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저는 저가항공사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에어부산 말고 요쪽으로는 나은데 에어부산 들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물렸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충분히 플랜 B를 통해서 수익화 시켜가지고 청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가시면은 에어부산 조금
수익이 요거보다는 부진할지언정 그래도 수익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물려 계신 분들도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에서 주가 흐름이 월봉이거든요. 다져주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지만 기간 대비 수익률이는 다른 좀 저가 항공사보다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 잘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 그룹주 일단 내용을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 절차가 좀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꽤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간 대비 수익률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나 그룹주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더 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업종부터 보셔야죠. 자, 2023년도 1월과 굉장히 지금 시장에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24년도 1월달 상승할 수 있는 업종 다 정리해서 드릴 거거든요. 이제 남은 거 한 15일 정도 돼요. 이 남은 2주일 정도는 이 업종들이 확실히 시장을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들고 있는 업종이 이 업종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내가 새로 살려고 했던 이 관심 종목에 담아둔 업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만 검토하셔도 1월 달에 수익 실현할 수 있을지 그 여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거든요. 요거 들고 가서 체크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이런 선물들 모두 제가 톡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 밑에 QR코드 있죠. QR코드에 이 카메라 어플 키셔가지고 갖다 대기만 하셔도 주소가 딱 뜹니다. 요거 누르기만 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같이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수익 패턴 포착 오늘 제가 삼각수렴 같이 이벤트로 드린다고 했어요. 내가 삼각수렴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거까지 선물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동방이에요. 자, 동방은 동방 그룹 계열의 물류회사입니다. 자, 물류회사이고 지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전쟁이 진행 중이죠.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어서 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류회사 왜냐하면은 바닷길이 막히기 때문에 지금 바닷길 막히는 데고 홍해죠. 자, 요쪽에 좀 막히게 되면은 왔다 갔다 교역을 해야 되는데 바닷길이 똑 막혀버리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회사들, 종합물류 관련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동방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상한가가 나왔고 전일부터 해서 거래량 동반해서 계속 시세 흐름이 좋았어요. 시세 흐름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잘 올라갈까? 너무 궁금하죠. 이 거래일 연속 이렇게 잘 갔으니 이제는 더 쭉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놀고 있었거든요.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새로이 물류회사 관련주 중에서 동방이 시세를 너무 잘 주다 보니까 이걸 좀 따라가지고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잘 보세요. 자, 차트 보시면은 자, 확실히 장 초반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너무 잘 나왔고 거래량도 좋았어요. 근데 거래량 좋았다 한들 오늘 거래량보다 못 미쳤어요.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시세 분출 강했고요. 자, 거래량은 제가 뭐라고 했죠? 자,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가 만났을 때 하나의 거래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만큼 들어왔다라는 거는 비록 주가는 올라갔지만 대량 매도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내일자에 만약에 점상 나온다 하면은 단기간에 더 갈 수는 있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내일 하루 정도는 음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동방을 사고 싶다 하시면은 약간
약간 그 손은 좀 참아주시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보다 좋은 가격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굳이 내일 사서 물릴 바에는 하루 정도는 관망했다가 바로 수익 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동방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자, 동방뿐만 아니라 지금 종합물류 올라가고 있죠. 자, 종합물류가 지금 전쟁 수혜주로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종합물류가 2023년도 1월에도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줬었거든요. 그때 업종에서도 굉장히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23년도 1월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를 하셔야지 24년도 여러분들 확실히 정복하실 수 있거든요. 1월달 정복하실 수 있으니까 요 관련된 상승 업종들 같이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이 선물로 끼워서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패턴, 삼각수렴 패턴. 제가 상승의 시세 분출을 강하게 낼 수 있는 패턴이라고,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했어요. 다른 패턴 몰라도 이 패턴만 알고 이 패턴 보였을 때 매수하면은 거의 100%라는 말은 좀 위험하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패턴도 여러분들 같이 체크해 나가시면은 좋은 안정적인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모든 선물 요 밑에 QR코드 있죠?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셔서 톡방 입장하시면 톡방에 입장하신 분들 한해서만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예요. 이 종목은 작년도에 매수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적인 의미로 AI 관련주로 여러분들 같이 묶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오늘 자에서 좋은 시세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매출액이 34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2.8% 기록을 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실적 시즌 시작됐죠. 자,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자에서도 반짝하고 올라왔는데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주가를 보시면은 자, 작년 말부터 해서 회복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12월 달 정점 찍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죠. 요만큼 올렸으니까 요 정도 눌림은 귀여워요. 괜찮아요. 공포감을 가질 정도가 전혀 아니에요. 자, 이 차트를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 작년도 자, 1월 달에 급격하게 올랐어요. 확실히 작년 1월 달에 올랐던 종목이 요번에도 다시 부각을 받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위쪽으로 올려서 가격 자체는 방어를 하는데 위쪽에 대한 돌파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보통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딱 요 구간이죠. 지금 이제 내가 수익이긴 한데 너무 애매해. 수익이었다 손실이었다 왔다 갔다 그 반복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규 매수보다는 저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들어오셔서 톡방에서 같이 좀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오래 들고 가면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짧은 기간에 빠른 수익을 원하잖아요. 기간 대비 수익률을 최적화시키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선물로 드리는 23년도 1월 달 데이터 기반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이 2024년도 1월 달 상승한 업종,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AI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1월 달에 작년도 딱 1년 전에 올랐던 애들이 지금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연장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체크해 나가시는 거 중요하고요. 자, 거기뿐만 아니라 오늘 기술적인 선물도 같이 나갑니다. 패턴 잡아내는 거. 삼각수렴 패턴 많지도 않아요. 딱 두 개예요. 이 두 개 패턴만 정확하게 잡고 가셔도 정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패턴에 대한 정리도 같이 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말씀드렸죠. 핸드폰 가까이 되시고 그러면은 카메라 어플 켜셔서 핸드폰 가까이 되시면은 알아서 딱
주소가 뜹니다. 그것만 눌러주시면 정말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오늘 또 드리는 이 선물들 왕창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 등 오늘의 선물 종목 시간인데요. 앞서서 제가 한번 힌트를 드렸어요. 6G 관련주예요. 6G 관련주. 자, 전 세계 무선통신 기지국의 장착륙. 각종 장비와 부품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통신 장비 업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6G 사업 가속화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이 6G가 다시 부각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4G를 쓰고 있는데 5G도 아니고 6G를 생각을 해야 되나? 네,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요. 그래서 6G로 지금 다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6G 관련주 보셔야 되고요. 자, 차트 보시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딱 패턴이에요. 바닥을 신나게 다졌습니다. 자, 바닥을 다지는 동안 제 거래량도 굉장히 좋아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대량 매수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돌파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시세 흐름 가능하고요. 당연히 뭐 매수하는 거 쉬운데 매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치도 제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종목명 뿐만 아니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도 같이 여러분들과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거니까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은 저랑 이번에 한번 6G로 수익 내보시면은 주식에 대한 자신감도 붙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익 패턴 포착 삼각 수렴에 대한 선물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도 1월 상승한 업종까지도 선물 다 받아가시면은 남은 1월도 얼마 안 남았죠? 2주 동안에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급등할 수 있는 선물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랑 또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끝내기 전에 노란톡방 입장하면 정확히 어떤 혜택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제가 23년도 시장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24년도 1월달 상승할 수 있는 이 업종 제가 다 정리해서 안내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기술적 패턴 중에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삼각수렴 패턴에 대한 정리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교육 자료들은 같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같이 잡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혼자서 공부하기에도 어렵진 않을까요? 아, 혼자서 공부하는 것만큼 진짜 외롭고 어려운 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존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또 여러분들의 외로움도 달래드리고 그리고 네. 또 어려움도 빠르게 좀 해소를 시켜드리면은 충분히 재미 붙여서 24년도 잘 해나가실 수 있을 선생님처럼. 겁니다. 그럼요. 네. 채찍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 선물 종목 힌트 조금만 더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 선물 종목 힌트를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자 하면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네, 네. 좀 6G 중에서 저도 아마 여러분 조금 생소하실 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네. 시간 관계상 좀 톡방으로 토스해도 될까요? 그럼 글자 수 뭐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아, 글자 수를 아 일단은 다섯 글자 이상 됩니다. 너무 어려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거는 제가 좀 확실하게 밀당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톡방 들어오면 알려주시는 거죠? 아, 그렇죠. 뭐 시원하게 종목명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끝으로 본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